빌립보소 3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눌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믿음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마다 우리 인생들은 각각이 품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비전이라고도 하고. 꿈이라고 하기도 하고, 목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든 인생들은 꿈과 목표를 간직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꿈이 있는 사람과 곧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의 그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현격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목표가 있다라는 것, 꿈이 있다라는 것은 방향성을 잡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목표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 방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걸음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는 것처럼 방향 없이 향방 없이 가는 것과 매일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은 명확한 목표가 중요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목표를 세울 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 않았겠습니까? 그 믿음의 속성이라는 게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속성이 세기는요, 방향성인 겁니다. 어떤 방향성일까요? 천하 범사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이지요. 별도 헤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카락도 헤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많은 세계에 수많은 사건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온전한 하나님을 세계를, 선진을 창조하신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방향성을 던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바라보게 하시는 방향성인 거예요. 내 안에 간직한 믿음이 어떤 것이냐 누가 되묻는다면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방향성을 간직한 자입니다라고 스스로 대내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방향성의 믿음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목표, 신앙의 방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게 되니까 초등학교 때 저의 꿈은 음악선생님이 되는 거였습니다. 4학년 정도, 3, 4학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아, 선생님이 풍금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 풍금 치는 곳에 가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너무 소리가 좋아서. 그때 불쑥 드는 생각이 아, 나도 저렇게 풍금을 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음악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무슨 뭐 시골에서 뭐 피아노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뭐, 없죠. 그런 꿈을 꿈고 중학교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 피아노로는 안 되겠으니까 아, 노래로써 음대에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뭐 노래를 좋아하는지라 열심히 노래를 부르, 부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있는 음악 콩쿨이 있으면 빠짐없이 음악 콩쿨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뒀더라면 <웃음> 제가 <웃음> 음악 선생이 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 별로 좋은 성적을 거둬본 적이 없어서 아 이게. 내 비전이 아닌가 보다, 내 꿈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 꽃가게를 좀 하면 어떨까? 작은 꽃가게를 열어서 예쁜 꽃들과 함께 정말 그렇게 삶을, 삶을 살아가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한번 짧게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목표를 두는 것, 꿈을 꾸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 꿈이 소소한 꿈이건, 그 꿈이 위대한 꿈이건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꿈이건, 작은 목표이건, 큰 목표이건 간에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고자 원하는 그 중심의 세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표를 채워감의 시간들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목표만을 생각해요. 그 위대한 열매만을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열매를 얻고자 원하는 수고의 땀방울의 채워져감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열매를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 이 말입니다. 씨를 뿌리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수고로운. 땀을 흘릴 수 있는 그 모든 수고로움의 체험의 역사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인고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지요. 그때 비로소 그의 곡식을 갖고 가게 되니 가을이 되어서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목표를 세운 목표를 이룬 자가 있습니다. 성공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십중팔구는요 세운 목표는 있지만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채움의 시간이 있었느냐, 채움의 시간이 없었느냐 하는 거거든요. 수고의 땀방울을 채웠느냐, 채우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열매 의 값이 달라지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에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세운 목표를 두고,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이루고자 원해서 한 걸음 또한 걸음 지치지만, 인내의 삶으로 채워감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면 우리 인생은 전 생애를 통해서 세 권의 책을 쓴답니다. 그게 바로 행유록이라는 책의 제목인데요. 제 1권의 책의 제목은 과거라는 책의 제목이에요. 제 2권의 책의 제목은 뭐겠습니까? 현재, 오늘이라는 책의 제목이라는 행유록을 써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권또 남은 세 권의 세 번째 책은 어떤 책의 제목이겠습니까? 그 책의 제목은 미래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돌이켜 볼때 말이죠. 우리 인생의 모습은 과거라는 책의 제목을 행위를 좀써 내려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 과거라는 책의 책의, 책의 제목으로 기록된 책의 행위력의 내용들은 말이죠. 이미 지필이 끝나버린 책입니다. 그래서 벌써 책장에 꽂혀져 있는 거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겠습니까? 되돌아볼 때, 정말 슬픔과 인생의 고뇌에 찬 그런 모습들, 정말 뼈저리게 가슴 아팠던 일들, 눈물 없이는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드라마 같은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쁨과 환희에 찬 승리의 일, 행복한 그런 내용들도 그 과거라는 책의 행위록 속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은 희노애락의 모든 내용들이 과거라는 책의 내용들에 내용들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이 과거라는 책의 내용들은 이미 지필이 끝나버렸어요. 수정이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참고할 수가 없어요. 첨삭할 수가 없다고요. 이미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떤 책의 내용이겠습니까? 오늘, 지금, 내 삶을 통해서, 내 언행심사를 통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오늘이라는 이 현재의 행위력의 책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는 아직 가보진 않았어요. 미래는 아직 우리가 보질 못했다고요. 어떻게 기록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이 책의 내용들을 기록하게 될 때에 어떻게 기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언행심사를 써 내려갈 건가 하는 거예요. 그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말이지요 목표라는 겁니다. 신앙의 목표, 믿음의 목표가 있을 때에. 삶의 목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향방 없이 흔들리는 인생의 모습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그 믿음의 열매를 보고자 원하여서 우리의 걸음들이 가치 있는 걸음들로 걷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은 말이죠 가치 있는 삶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명확한 신앙의 목표가 중요합니다. 생명의 목표를 간직한 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오늘이라는 행위록의 삶의 모습 속에 이제 2권의 책인 오늘이라는 책의 모습들 속에 목표를 두고 가치 있는 내용들로 기록이 되게 된다면 내일 기록될 제 3권의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기록이 될까요? 당연 가치 있는 내용들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삶이 무너지게 되면 오늘 목표 없는 삶으로 행방 없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면 오늘에 기록될 책의 내용들은 가치 없는 내용들로 기록될 거예요 결국 내일에 기록될 책의 내용들도 가치 없는 내용들로 기록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현재에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거룩한 소망 기대하심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역사의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이 역사를 이루고자 원할 때 말이죠 이 거룩한 목표와 명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이루셨는데 방향성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목표 거룩한 방향성을 제시해 준 거예요 나와 예배 가운데 만나자 삶 속에 나와 동행해보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방향성을 제시해 준 역사 속에 우리가 채우감의 역사는 누구의 몫일까요? 오늘 이 하루 속에 채우감의 어, 역사의 몫은 바로 우리의 몫이 되는 겁니다 누가 대신 채워주는 게 아닌 것이거든요 누가 대신 내 믿음을 대신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대신 내 영혼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힘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봅니다. 이 빌립보서 3장의 전체의 내용은 바울의 신앙의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의 삶의 목표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의 목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온전히 내 육체의 영달함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삶의 목표 더하기 신앙의 목표가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고자 원하는 신앙의 목표가 생겼다라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음.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의 목표와 신앙의 목표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의 신앙의 목표가 확연하게 다름을 오늘 이 장면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랬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욕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 중에 베냐민 지파다라고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를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초대 왕 사울 왕이 어느 집합 사람입니까? 베냐민 집합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왕가의 자손이다. 왕가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내 아버지도 히브리인, 내 어머니도 히브리인, 나는 혈통 또 완벽한 히브리이다라고 성골이고 진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요 성별주의자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곧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로를 만나기 전에 그의 신앙의 목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의 의의를 이루어가는 삶이 그의 목표였어요. 그의 신앙의 방향성이었다고요. 율법의 의의를 이루어가며 삶의 모습, 이것이 가장 최고의 선이었고, 최고의 목표였고, 최고의 신앙의 방향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말이죠. 어느 만큼 자신할 정도로 그의 신앙의 방향성을 대로 살아갔는지를 보게 되니까 말이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할 정도로 완벽하게 살아낸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율법이 의를 이루고 자원할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인거고 8일만에 나는 지팔일만에 8일 할례를 받은 자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노라라고 그렇게 선언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인생의 삶을 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완벽한 인생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 크리스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가는 도중에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 크리스를 만나게 됩니다. 함께 무리와 함께 가는데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그는 빛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듣지 못하지만 그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에 예, 고꾸라지게 되는 겁니다. 부복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완전히 사도바울의 전환점을 이뤄내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율법의 의로는 내가 완전해질 수가 없구나.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자는 없구나. 의기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로마서 1장 17절 이하에 고백한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율법의 의로. 완전해질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로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로만이 도온전케 되는구나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를 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신앙의 목표와 방향성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새로운 전환점의 계기를 보여줍니다. 그 사건이 오늘 7절부터서 12절까지 나오는 그 신앙의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의 신앙의 방향성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율법의 의로는 완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깨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깨닫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신앙의 목표는... 어떤 목표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이 바울의 신앙의 목표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방향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고자 원하는 그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굳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목표를 명확하게 잡고자 원함인 거예요.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자 원함인 것이죠. 그 방향성.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방향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목표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내 신앙의 목표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신앙의 목표로서 출발점입니다. 과거에는 율법의 의를 이름이 그의 전부의 신앙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8절에도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위함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함이었는데 그 예수를 위함의 결국은 초점은 어디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원하는 것이 바울의 신앙의 목표였던 겁니다. 일생이 우리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내는 신앙이 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 예수, 예배 속에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자 원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삶 속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을 이루고자 원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원하는 우리의 행위의 삶인 거예요. 예배 속에서 예수가 없다면, 예배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날 수 없다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낼 수 없다면, 이는 죽은 신앙이지요. 하나님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열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거룩한 목표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원함의 세계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모든 것이 죄니라였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다시 말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계는 다 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의 목표는 율법의 의를 이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로 도옷고자 원하므로 내가 가졌던 모든 내가 이뤘던 모든 세계는 다 배설물처럼 다 버리노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옷고자 원한다면 바울처럼 버릴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 가장 빼어난 석학 아래서 자랐던 문화생이었어요. 지식적으로나 사회적인 위치로나, 종교적인 위치로나, 그 어느 것 하나, 둘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잘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세계의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자 원함으로 말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이하를 보게 되니까 말이죠.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입고 있는 혼옷을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 구습을 벗어야 새로운 신앙의 법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이하를 보게 되니까 이제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신 소리를 듣고 힘써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그래도 그는 목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께서 오라 하십니다. 그때의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그의 모습을 보이죠? 그의 겉옷을 벗고 예수께로 달려가더라 했던 겁니다. 그 겉옷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는 소경입니다라는 소경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었거든요. 그 소경의 신분의 옷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이 부르시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기 전에는 내가 소경의 신분의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비록 소경으로 살아갔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그분 앞에 서게 되면 난더 이상 소경이 아닐 수 있다는 라 거예요.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옷을 벗고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모든 모습들을 주의 손에 올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주 예수의 거루감의 역사에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서럽게 이루신 믿음의 방향성으로 나는 달려가노라라고 그는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없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린 이런 믿음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떤 믿음의 삶으로 나가길 원하고 있습니까? 자꾸만 내 주장, 내 고집을 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이성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를 앞지를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성의 세계를 주의 손에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잘하시는 사건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달라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줍니다. 그 많은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한 인생의 삶을 삽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때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 아버지 집에는 배부른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하지 않아겠고 품꾼의 하나라고 여겨달라고 하면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 마음에 결단을 품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멀리 보입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초췌할까요? 얼마나 남노할까요? 얼마나 처절한 모습일까요?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는데 아버지는 알아보는 겁니다. 멀리 보임에도 불구하고도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해준 일이 무엇입니까? 새 옷을 입혀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잔치를 벌려줍니다. 새 옷을 입혀줬다는 의미가 큰 거지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없는다라는 의미는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죄인된 자였죠, 종된 자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이전에 그의 삶은 어떤 자였습니까? 율법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떤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로는 없느냐 못 없느냐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못하느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그 탕자도 말이죠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허랑방탕에 다 탕진해버렸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그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노예가 아니다 너는 이방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 증표로서 새 옷과 가락지를 끼워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이성과 내 교만의 세계로는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자 원함으로 채워내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구절,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의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그 안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원함이 그 신앙의 목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고자 원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인생이 되고 싶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였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여야 됩니다. 어느 세계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누구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발견되고자 원하는 이 역사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건 바로 신앙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느 날 예수, 하나님께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불러 미디안 광에서 양을 치는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신내산에서 가시덜 물 위에 불꽃이 납니다 신기하게 바, 어, 모세가 올라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출애급 시켜라 그때 모세의 답변이 어떤 거였습니까? 모세는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진 지 오래가 되었거든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본합니다 내가 누구관데 이 일을 행하리이까.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라는 거예요. 그의 대답이 아주 정확한 대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바로의 왕자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바로의 왕자 왕자의 아들 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그럼 양치고 있습니까? 내가 목동입니까?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내 자신을 모르는데 어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되물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인생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어야 돼요. 나는 누구입니까라고 묻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신앙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네엘에게 전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40절 이하죠 빌립이 나다네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가 어 명명하였던 그런 내용들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하게 되니까 나단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지요. 베들레헴으로 서와야 되는데 메시아는 나사렛에서도 왔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그 빌립이 강청합니다. 와 보라 하게 되니까 그 친구의 강청함에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나단이 온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찌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너무 궁금한 거잖아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때에 주님께 발견되길 응원하시는 겁니까? 나다네일의 믿음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신앙으로, 그렇도록, 그토록 그렇게 인내함으로 그렇게 버티며 달려왔던 신앙이었던 겁니다. 세상에 눈 돌리지 않냐고, 오직 메시아 대신 그, 그분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을 그렇게 기다림의 세계를 보였던 겁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보셨던 거지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신앙이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고자 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견되려고요. 예배 속에 주의 얼굴을 뵙고 자원하는게 어디 있겠습니까? 삶 속에 우려하니까 동행하고 정원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견되려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급기이장 정도에 보게 되니까 말이에요. 여호수아 이장 정도에 보게 되니까 말이에요. 두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다가 발각되어서 기생 라비의 집에 숨게 됩니다. 그랬더니 기생 라비의 그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당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홍해 바다를 가리게 하셨고 아무리 두 왕을 멸하는 것을 내가 들었고 당신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심을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내게 그 증표를 보여 달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생나은요 소문 들었던 소문으로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발견되길 원했던 거요. 내게 증표를 달라. 당신들이 이 날을 치게 될 터인데 이 날을 하나님 당신들의 손에 맡길 것이다. 그때에 내게 여호와의 로 언약하라, 금명세로 그 내게 맹세하라. 그 증표를 내게 보여달라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발견되고 조원하는그 간절함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 역사의 세계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생 라합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인물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인생의 삶이 되기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볼 때,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성령으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발견되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바울이 마지막에 신앙의 목표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두는 겁니다. 부활의 목표를 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목표를 두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여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자 원함으로, 주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자 원함으로, 결국 우리 신앙의 목표는 첫째의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부활에 동참하고자 원하여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의 고난에 동참하길 원해요. 그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길 원해요. 바로 부활에 동참하고자 언하는이 신앙의 목표는 어떤 목표이겠습니까? 사역에 관계된 목표인 것이거든요. 우리는 주의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남겨진 모든 사역의 역사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남은 고난의 역사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말이지요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온전히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를 도 얻고 첫째 부활을 소망 중에 그리스도 예수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고 조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룩한 목표가 우리를 향하신 기대의 목표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 만나자. 삼 가운데 나와 동행하자. 그 모든 세계를 채우는 분량은 우리가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 목표가 바울의 신앙의 목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옷고정원하고그 안에서 발견되길 원하고, 첫째 부활의 소망 중에 그리스도 예수이를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 내 신앙의 목표가 명확하게 도와주옵소서. 일평생 내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얻고자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길 원하고 첫째 부활에 동참하고 원하므로 주 예수의 거룩한 남은 사익을감당하길 원하며 오니 좌로나 우로나 주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